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시사 대담에서는 좀 특별한 그런 모임을 준비해 봤습니다. 미국에 계시는 타라오 박사님, 그리고 또 한국에서 4.15 부정선거 문제를 집요하게 아주 성실하게 파헤쳐 오신 미래통합당의 전 의원이신 민경욱 의원 모시고 4.15 총선에 관한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들을 오늘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임은 특별히 이번 8월 25일 날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되는 한미 보수 연합 회의의 이전 일종의 모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채널 고정해 주시고 한국과 미국의 4.15 총선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자주 뵀었지만 이 스튜디오에 예. 나온 걸 오늘 처음 같습니다. 우선 타라오 박사님도 안녕하시죠? 안녕하세요. 예. 그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민여 의원님이 지금 말씀을 해 주셔야겠는데, 현재 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검표라든지, 뭐, 이런 증거 보존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5월 2일 날이 선거 무효 소송 또 당선 무효 소송에 들어가기로 하고 소장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법정 시한으로는 11월 2일까지 6개월 안에 해결이 돼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요. 대개 지난번의 예를 보면 지난 총선 때 20대 총선 때 모두 그때 정유섭 의원이 6월 10일 날 소송을 제기했고 6월 29일 날 재검표가 있었거든요. 근데 벌써 8월 15일이 넘어갔습니다. 역사상 가장 길게 재검표가 실시된 것, 가장 늦게 실시된 게 118일이었는데 지금 130일째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유를 우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떨어진 사람, 낙선자가 재검표를 돈을 내면서 재검표를 요구했을 하겠다. 때 그것을 들어주지 않은 예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준비 서면을 그렇게 많이 내고 해서도 대법원에서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검표를 실시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지난 8.15 우리 그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대집회에서도 많이 나왔었죠. 예. 그러면 이제 8.25 그 광화문 집회를 미국에서 타라오 박사님도 보셨을 텐데, 지금 이제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 4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어떻게 지금 한국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지, 미국 한참 이제 대선이 준비 중이기 때문에 정신들이 없을 것 같은데, 미국 소식을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미국에 대해서 아니면 아니, 그 미국에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한국 문제를 바라보는 한국의 4.15 총선 문제를 미국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문제는요, 알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에서 그러니까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한국에서는 이게 아주 큰 이슈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저절로 알겠지 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런 걸 알리는 데는 또 많은 힘이 들어가요. 우선 이게 영어로 나와야 되고,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말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영어로 나온 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나왔긴 나왔는데 그렇다고 또 보통 사람들이 그걸 다 읽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는 아마 더 많이 필요할 거예요. 특히 미국 선거가 11월 달에 다가오기 때문에 미국에도 그런 부정선거 그 concern 그런 문제가 좀 있거든요 여기저기. 그래서 그게 일치가 됐기 때문에 좀더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쪽에서 좀더 노력을 해야 될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미국은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국제 정치 문제나 특히 한국의 선거 문제는 관심도 좀 낮은 편이죠. 다른 이슈에 비해 가지고.
미국 요번에 미국 안에서 미국 선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보통 때보다 더 높은 것 같아요. 예. 미국 선거에 대해서는. 한국 선거나 이런 뭐 다른 나라 선거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강하죠. 다른 나라 관심도 이슈기 많이 알려지지가 않아요. 때문에. 한국에 있는 미국 기자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잘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나오지 않으니까 이것을 알리려면은 우선 영어로 많이 많이 나와야 돼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 이제 8월 25일 날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한국과 미국의 이 선거 관련자 혹은 또이 정치 이제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모두 11명, 12명 이렇게 모여서 한국 4.15 부정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것은 실시간으로도 미국과 한국에 중계가 되고 나중에 이 서브타이틀 자막을 넣어서 미국의 많은 분들이 되도록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나가게 될 겁니다. 이 대선 때문에 미국에도 대선이 있죠. 그래서 대선 특히 이 우편 투표를 통한 선거 참여에 부정이 있을 수 있다. 오늘도 그런 뉴스가 하나 나온 걸 제가 봤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미국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 메일인 밸런 그러니까 그 우편 투표의 부정 가능성에 대해서 매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우리나라의 사전 투표, 사전 관외 투표와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만약에 부정 선거의 예가 있다면 그것을 참고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이제 한국 부정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 대중들이 많이 알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위에 계시는 분들, 정치인들이 많이 알아야 하는데요. 지지난주에 이 애니 첸, 한미 보수연합 공동대표께서 대니얼 스나이더에게 편지를 써서 미국 매도우스 비서실장, Chief of Staff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받아보는 분이 트럼프 대통령, 매도우스 비서실장, 다음에 폼페이오 국무장관, 다음에 법무부 장관, 다음에 이 연방 선거관리위원장 이렇게 다섯 분에게 동시에 그게 전달이 됐거든요. 뭐 전달이 됐다고 해서 뭐그 사람들 읽으면 되고 안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직접 인편으로 가서 얘기를 했고 매도우스 비서실장은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 다음에 중국이 한국의 선거에 관여를 했다는 사실에 우려를 하고 있다. 이런 반응까지도 나왔습니다. 사실 지난주 화요일 날그댄댄 스나이더 그 공동대표가 폼페이오 장관에게 개인적인 브리핑을 13가지의 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한국 부정선거에 대한 브리핑을 하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홍콩에서 그 언론사 사주가 그 구속이 되는 일 때문에 이제 수년이 됐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제 미국의 정계, 미국의 행정부의 가장 높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25일 날 우리가 큰 컨퍼런스를 하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외국 영어권 국가들의 관심도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타라오 박사님이 제가 이제 4월 16일부터 한국의 부정선거 문제를 파헤치기 시작했는데요. 그 4월 16일 이후에 그 영어권 국가에서 한국의 부정선거 문제를 최초로 제가 볼 때는 영어로 쓰신 분이 타라오 박사님 같으신데 그러시죠? 이스트 에이시아 리서치 센터에서 나온 보고서가 제가 본 가장 첫 번째 영어 문건인데 그 문제를 어떻게 그렇게 관심을 처음부터 갖게 되었습니까? 우선은 제가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요번 4월 15일만 뿐이 아니라
뭐지? 그 울산 그 시티 메이어 예. 그것도 부정선거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그 전에 드루킹. 예. 드루킹으로 부정선거 이렇게 뭐 manipulate people's opinion 그렇게 해갖고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있었잖아요. 의도가 있는 게몇 번이나 보였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2017년 그때 선거 때도 대통령 그런 선거. 몇 가지 fraud 그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러니까 의도가 있으니까 그 의도가 갑자기 사라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걸 잘 보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나오는 게그 fraud 그런 evidence나 그런 anomalies 이런 게 쌓이고 쌓여요. 매일같이 하나 둘셋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놀랄 만큼. 그리고 특히 그 어떤 로베인 교수님도 따로 저기 리포트를 썼잖아요. 예. 스태티스티컬 애널리시스. 예, 그걸로 해서 그리고 그 마들이 그 스태티스티컬 마들이 딴 나라의 선거도 이렇게 부정선거를 그걸 통해서 이렇게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뭐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는 뭐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나 써야겠다. 근데 그 후에 또 하나 더 썼어요. 예. 왜냐면 계속 나오니까. 어쨌든 그 리포트가 너무나 상세하게 한국 문제를 잘 이렇게 파악하고 네. 계셔가지고 언젠가 이렇게 뵈면은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제가 한 3개월 전에 영어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아, 네. 공TV라고 예, GONG 공TV를 들어가시면은 비교적 한국 상황을 영어로 정확하게 부정선거 문제를 포함해가지고 파악하실 수 있으니까 참조하시고 또 주변에 그런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거나 네. 그렇게 하면은 소개하시면 그냥 많이 설명 안 하시더라도 거기 가서 찾아가서 들어보라고 하면은 한국 문제를 이해하는 데 아마 도움이 좀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사님, 그 저기 타라오 박사님께서 영어를 막 섞어서 하시기 때문에 혹시 시청자분들께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게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그 드루킹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시죠. 드루킹 사건이라든가 울산 선거 부정 사건, 울산 시장 선거 부정 사건 등을 봐서 한국의 이제 선거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평소에 인식을 하고 계셨다는 거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미국의 미베인 교수님 부정 선거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부정선거의 사례를 오랫동안 공부해 오신, 연구해 오신 미베인 박사께서 한국의 그 통계 수치를 갖고 부정선거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한 다음에 더 관심을 갖고 그런 이스테이셔 리서치 센터, 연구센터에서 그런 논문 발표를 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이제 예. 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제가 예. 더 추가를 드리면은, 네. 타라오 박사님 그 말씀 가운데 저는 탁 이렇게 캐치라고 하죠. 탁 잡은 거는 그 사람들이 그런 저위를 드루킹 사건이나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하명 사건을 통해서 계속 가져왔기 때문에 그 저위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네. 말씀하신 건 오늘의 명언입니다. 그러네요. 그 저희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또 미래통합당이나 일반 국민들이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뿐만 아니고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것은 끝난 게임이 아니고 그 저위는 네버 엔딩이다. 결코 사라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저위는 대선을 넘어서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4.15 총선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단순히 어떤 사람이 떨어졌으니까 구제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느냐 아니면 민주주의가 무너지냐 문제라는 이야기죠. 예. 그 문제가 굉장히 저는 중요한 것 같고요. 또한 가지는 이제 타라우 박사님이 워싱턴 DC에 계시니까 이 문제가 한국의 내정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중국의 소위 그 전체주의나 아니면 중국의 커뮤니즘 자체를 해외에 수출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는 부분을 미국의 그런 그 싱크탱크나 아니면 수뇌부들이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점을 좀 많이 부각을 좀 시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말씀 좀 해보시죠. 예, 그거 말하기 전에요.
제가 요번에 그 논문을 쓰게 됐을 적에 많은 도움이 된 것은 여러 시민들이 아주 열심히 거기서 뭐, 이렇게 모니터링 한거 있죠. 거기 가서 비디오 찍고 아주 눈에 띄지 않는 것을 열심히 보고서 확인하고 물어보고 그런 게참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진짜 그거는 제가 그 여러 시민들한테 박수를 치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그게 또 시민의 할 도리고요. 시민의 책임이죠. 그런 데서. 근데 아주 참 잘하셨어요. 예, 그리고 그 시민들 가운데서 이제 공성감이라고 그 현장을 직접 찍었던 그 비디오 촬영하신 분들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예, 꼭 전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하시죠. 예.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지금 말씀해 주신 많은 그 시민들이 증거를 찾기 위해서 모니터를 잘 했는데, 그 중에 공선감이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그룹이 많은 기여를 했는데, 지금 칭찬을 해 주셨으니까, 그 칭찬을 그 공선감이라는 그룹, of people, 그 사람들한테 전달하겠다는 겁니다. 예, 아니, 그 말은 알아들었는데, 본 박사님이 저한테 맨 질문. 처음에 물어봤던 거예요. 그말 하기 전에 물어봤던 거. 이제 많은 미국 시민들이, 그거는 한국의 도메스틱 이슈, 내정 문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4.15의 부정선거라는 것은 단순히 한국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중국이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중국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인터내셔널 이슈고, 미국의 맞아요. 국익에도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 워싱턴 DC의 많은 그런 싱크탱크들에게도 알려야 되고, 또 미국의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 계신 수뇌부들도 당신 문제가 아니고 미국 문제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꼭 이렇게 영문 페이퍼나 이런 걸 저희들 노력하겠지만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전 벌써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라디오 쇼에서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중국이 다른 나라에 개입하는 것은 뭐한 나라만 개입하는 게 아니라 벌써 여러 나라에 개입하는 것은 그거는 벌써 뉴스에도 나오고 그렇거든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 미국 선거가 이번에 오니까 거기서 중국 영향이 없으라는 뭐 보장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쪽에서도 좀 의논을 하고 있어요. 예, 제가 한 말씀 드린다면, 이제 중국의 개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많은 분들께 알려드린 것 중에 하나가 Follow the Party, Follow the Party라는 그 암호가 통계 속에, 숫자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이제 세상에 이제 알렸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미국 교수들의 그 함수에 대한 지금 이제 검증 작업이 이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그 이번 선거에 대한 개입의 의혹은 많은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거고, 특히 미국 선거에 중국이 또 우리와 같이 개입을 하게 된다면 그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 문제를 맞아요.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또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다음에 지금 중국 옛날 위성국가였던 벨라루스에서 부정선거의 증거가 나타나서 지금 대통령이 탄핵됐는지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벨라루스의 부정선거와 한국의 부정선거는 어떻게 비교를 할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제가 중국. 벨라루스부터 말할게요. 네, 하시죠. 벨라루스에서도 아주 큰 시위를 했죠, 사람들이, 부정선거 때문에. 그런데 벌써, 뭐, 맞다고. 근데 벌써, European Union, 그러니까 유럽연합에서, 이것은 무효다. 무효다. 벌써 그렇게 나왔고, 거기 좀, 이렇게 좀 빨라요. 반응이 빨라요. 사람들이 나와서 시위하니까 벌써 반응이 있는데, 한국은 그 반대로,
4월 15일이니까 벌써 몇달 됐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와서 또 증거도 진짜 몇 페이지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리고 또 고소라거나 그 법원에 이렇게 서류 갖다 집어넣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아무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뭐가 다른가? 이 둘 중에서 왜 저쪽은 반응이 있고 이쪽은 반응이 없나? 우선 한국은 미디어가 장악됐잖아요. 신문 이런 것이 신문 방송, 장악된, 예. 언론. 네. 네, 언론이 장악된 게 이제 많이 거의 장악됐기 때문에 그게 사람들한테 안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아는 사람들은 알죠.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알면은 나올 텐데 모르니까는 안 나오죠. 그래서 그게 큰 문제고 또 그러니까 European Union이라는 그런 딴 조직이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뭐 벨라루스는 뭐 저기 멤버가 아니지만 그렇지만 한국은 그런 International Organization 그런 조직이 없어요. 근데 그런 조직이 없어도 이 부정선거를 이렇게 보는 조직들이 있거든요. 뭐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볼리비아를 봤던데 그쪽도 있고 유럽 쪽에도 있고 여기저기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멤버가 안 쓰고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아직 안 했으면. 예. 왜냐면 그쪽에서는 모르죠. 모르니까는 편지를 써갖고 왜냐면 그쪽 사람들이 엑스퍼트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봤기 때문에 안다고요. 아 이게 그렇구나 이게 아니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그쪽에도 한국하고 아무 관계가 없을 것 같아도 알려야 될 편지 보내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첫 번째 의원님 그 첫 번째 중국, 뭐였죠? 중국 follow the party. 아, 네 맞아요. 한국이 influence operation 이렇게 영향을 주려고 미국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이 여기저기 나오기 때문에 이제 뭐 선거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 뭐지 Confucius Institute 공자학원도 많이 닫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또 공자학원을 학원이라고 그러지 않고 그러니까는 대사나 영사관 같이 또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휴스턴에 텍사스 휴스턴에 yeah. 그 영사관이 있었는데 그것도 3일 죽어서 3일 안에 나가라 그랬잖아요. Yeah. 왜냐면 거기서 미국의 선동하는 그런 역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아주 강력하게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Yeah.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고 만약에 그 후에 중국 개입이 있다면 아주 강력 아, 이 버퍼링이 소리가, 좀 있군요. 예. 소리가 네네. 예. 아 그런데 이제 다라우 박사님이 어제 공병호 TV 어제 공병호 TV에 부산대학교의 교수이시고 그 다음에 사회 정의를 생각하는 대학 교수 모임에 공동대표인 김성진 교수님이 어제 여기 이 자리에서 4.15 총선과 중국의 영향력이라는 그런 2시간 정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거를 네.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시게 되면은 그분은 네. 인문학대학, 인문대학의 교수님이신데 그 중국이 네. 통일 전선 전략의 일환으로 대만과 네. 호주와 홍콩과 한국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맥을 만들고 네. 어떻게 자기 사람을 포섭하고 어떻게 네. 해오고 있는 거를 아주 상세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어제 인터뷰를 네. 했거든요. 꼭 보시면은 네. 아마 거기서 훌륭한 그런 영어 아티클이 아마 나올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거든요. 꼭 한번 네.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기 중국이 그런 전선 United Front Tactics, United Front 예. 그게 있다는 것은 딴 저기 뭐야 문서도 많아요. 예. 그런 문서가 좀 많아요. 중국이 그러니까, 그러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통일 중국의 통일 전선 전략이란 것은 아예 국가적 네. 사업으로 네 맞아요. 주변의 민주 국가들 특히 호주라든지 이런 국가들의 정치인을 네. 포섭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을 네. 뇌물을 주고 선거 자금을 네. 제공하고 네. 그런 일이
한국에서도 저는 상당히 일어났을 가능성이 지금 높고 진행될 가능성이 네. 높다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많은 그런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교환 교수라든지 학위 네.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중국의 대학대에 머물면은 사실 미국에서 한국을 대할 때는 사람 관계라는 것이 좀 이렇게 영어로 드라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네요. 그냥 만나고 하이하고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네. 관시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끈끈한 관계를 만들어서 오랫동안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 사람으로.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호주의 그 정도면은 중국은 한국 정도는 훨씬 더 많은 공을 들여가지고 선거라든지 아니면 자기 사람을 네. 심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이번 선거도 네.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제가 네. 몇 가지 예, 뭐 저 코멘트를 하실 텐데 그 전에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 국제조사기구, 이 우리 선거 부정을 감시하는 국제조사기구가 있을 텐데 UN 산하에도 있을 것이고요. 지금 네. 국내에서 행정부가 움직이지 않고 대법원까지 움직이지 않고 검찰에도 많은 우리가 고소고발장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네. 국제감시기구가의 조사요원들이 우리나라에 좀 파견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거는 우리나라의 문제일 뿐만 아니고 미국과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선거가 없이는 민주주의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 책임감을 갖고 국제기구에서 조사위원들이 파견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 타라오 우리 박사님께서는 미국에서 이런 그 대한민국의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주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더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예. 하면 예. 또 너무 헷갈리시니까 예. 예. 두 개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두 개 이상 안 하기로. 예. 뇌가 이 처리한 용량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두 개로 맥시멈으로 정하고 말씀 좀 해 주시죠. 예, 국제기구에 알리는 거는 참 좋은 아이디어고요. 그러니까 한 군데 여러 가지 있는 대로 다 알려. 편지 보내고 다 리퀘스트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UN에서 사실 어느 쪽에서 그런 걸 하는지 전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제가 잘 못 들어봐 갖고 그렇지만은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거기서는 이번에 볼리비아에서 한 것 그 아주 보니까는요. 그 팀이 완전 그 electronic fraud 됐죠. 예. 전자적으로 한 거. 전자적. 그런 expert도 많아요. IT expert도 있고 뭐 accounting 엑스퍼트도 있고 뭐 스태티스틱스 엑스퍼트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서 벌써 이것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국제적인 기구가 있고 또 어떤 쪽은 국제적이지만 나라들이 가입한 게 아니라 그냥 NGO 뭐지? NGO 같이 예. 그런 데도 있어요. 그래서 예, 그게 참 좋은 아이디어고 뭐 저는 미국에서 무엇을 하냐 저는요 글씨를 써서 연구를 하고 글씨를 쓰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별로. Yeah. 이 한국에 대해서. 특히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꾸준히 그렇게 해서 알리고 또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아는 사람들한테도 알리고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하는 것은 뭐 부정선거뿐만 아니라 한국에 문제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 이제 뭐야 이제 연구하고 쓰고 이제 그러고 있죠. 예. 그리고 알려주고 사람들한테 말하고 알려주고. 민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들 뭐 어카운트 네. 그 부분 한번 요약했습니다. 네네네. 유엔의 이제 선거 부정을 조사하는 그런 따로 특별한 기구가 있는지 조직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볼리비아 같은 경우에서 부정 선거를 밝혀내는 데는 그 뭐 전자 투표 사기와 관련한 국제적인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를 했다. 그게 이제 아마 이제 미국에서 많이 와서 조사를 했겠죠. 그런데 미국뿐만이 아니고 이런 그 저 국가기관이 아니더라도 NGO 형태로 각 그 부정선거
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모여서 볼리비아의 부정선거 실태를 밝혀내는데 많은 노력을 이제 가했다 이런 말씀으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기 볼리비아는요, 우리 여기 저희들이 믿기에 이번 부정선거를 진두지휘한 양정철이라고 민주연구원의 원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네. 바쁜 상황에서도 볼리비아라는 뭐 중남미에 갈 일이 없는데 거기까지 갔어요. 간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볼리비아에 그 전자 개표기를 수출을 했거든요. 수출을 했는데 그게 잘못돼서 볼리비아의 대통령이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네. 생각할 때 아니 양정철이라는 사람이 선거를 앞두고 왜 볼리비아까지 갔느냐, 중국도 가고 볼리비아까지 갔느냐, 그 이유는 볼리비아에서 뭐가 잘못됐길래 뭐가 들켰고 다음에 뭐가 잘못돼서 대통령이 쫓겨나는 일까지 생겼느냐, 이거를 연구하고 알아보고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갔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에도 지금 이제 전문가들이 와서 볼리비아와 같이 부정선거의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또 국가의 국격, 국가의 자존심과도 관련이 되는 건데 볼리비아, 콩고, 이라크, 뭐 벨라루스, 말라위 뭐 이런 나라까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까지 사실은 부정선거를 치렀다가 거기에 대한 잘못됐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봉기를 하는 바람에 부정선거의 실태가 드러나게 됐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걸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부끄럽게 여겨야 되는 건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나라가 거의 독재로 다가들었다가 들어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독재도 마찬가지지만 언론이 장악이 되고 다음에 사법기관까지 지금 장악이 된 상태에서 이걸 우리들이 풀어나가기가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좀 해주시죠. 네, 사람들이 이제 요즘은 뭐 테레비, TV에서 언론에 나오는 그 뉴스나 근데 그걸로 사람들이 많이 아는데 이제 그게 힘드니까 뭐 유튜브도 있고 그렇지만 유튜브도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테레비 없었을 적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어떻게 나왔나. 집집마다 volunteer 사람들이 가거나, 하여튼 또 다른 뭐 메가폰을 갖고 다니거나,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언론이 정확한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알려야 되나, 그거를 좀 많이 생각해 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알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데모 하면은 사람들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집집마다 가거나 그 동네를 이렇게 다니면서 하면은 그거는 사람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하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해 봐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정리하면은 찾아가서 알리는 방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시네요. 찾아가서. 거기 예.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지금 유튜버들이 나라를 위한 큰 애국을 하고 계십니다. 옛날엔 공중파나 중앙 언론들이 진실을 쓰면서 국민들을 계모하고 국가 권력을 견제했습니다만은 지금은 다 그쪽 사람들이 돼서 우리들이 듣고 싶은 것, 이 권력을 견제하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기 공병호 박사님 같이 훌륭하신 유튜버들께서 현장을 누비면서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계속 알리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저 역사가 그들의 어깨에 이렇게 올려준 애국심의 그 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블랙 시위라고 우리들이 곳곳에서 이 대규모 집회도 하고 1인 시위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코로나 독재로 코로나가 막 퍼진다는 그런 그 겁을 주면서 여러 가지 그 매체들을 동원해서 그런 겁을 주면서 지금 그 시위마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공병호 박사님 같은 유튜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 우리 타라오 박사님 뭘 할 것이냐 하고 제가 여쭙습니다. 저는 우리들은 지금 이제 국제적인 공조를 위해서 8월 25일 날
앞으로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이곳 시간으로부터 다음 주 화요일 날, 뭐 대니얼 스나이더 또 뭐 고든 창 이런 분들이 참석하는, 또 우리 쪽에서 저를 비롯한 다섯 명의 4.15 부정선거에 관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모여서 국제회의를 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 타라오 박사님 말고도 다른 분들을 또 초청해서 그 프로모션을 하게 될 거고, 이렇게 4.15 부정선거에 대한 목소리를 정부는 듣고 싶어 하지 않겠죠. 하지만 계속 펼쳐나가려고 노력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4.15 부정선거가 국제사회의 이슈가 되는 겁니다. 지난 8.15 때 저희는 5천 명 모아놓고 시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위에 대해서는 지금 언론이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어요. 저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지만 그것도 막고 있습니다. 왜냐? 그거는 다 4.15 부정선거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국내고 국외고 특히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4.15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을 감추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외국에 대해서도 그렇고 국내에 대해서도 그렇고 4.15 부정선거의 그 하나하나의 사실에 대해서 더욱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저 민경욱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면은 8월 25일 날 화요일 날 아침 9시부터죠. 네. 네, 아침 9시부터 점심 무렵까지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한미 보수연합 각 한국 측, 미국 측의 한 5분 정도가 다섯? 네, 컨퍼런스 네.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공병호 TV도 시작부터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그 상황을 다 이렇게 중계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저 사람들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라 일이니까 다 내 일이고 다음에 아이들 세대 일이니까 관심을 가져주셔서 거기에서 어떤 내용이 오고 가는지 또 개인으로서는 또 뭘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타라오 박사님한테 질문 하나 좀 던지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 그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이 서쳐 지나가듯이 타라오 박사님이 그 볼리비아의 부정선거에 타라오 박사님 직접 참가했던 경험담을 좀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경험담을 조금 더 그 국내 시청자들에게 좀 소개해 주시죠. 경험담요? 경험담 겪었던 거. 거기에 가셔가지고 그다음 볼리비아 저요? 예 안 가셨. 볼리비아 안 갔고요. 안 가셨구나. 맞죠. 예, 그러면 그 볼리비아 상황에 대해서 아시는 거가 오늘 나온 이야기 외에 또 있으십니까? 아, 그러니까 제가 그 서류를 봤는데, 예. 그래서 특히 그 IT 거기도 이제 전자 개표로 했거든요. 예. 거기 전자로 한국에서는 전자 그 미신으로 이제 이렇게 뭐지 이렇게 쉬는 거 있죠. 하나 둘 셋 쉬는 거 그것만 했는데 내 생각에는 볼리비아에서는 전자로 찍어요. 사람 그 맞습니다. 저기 캔디사를 찍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문제가 더 크죠. 예.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전자적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이 그 그 후에 그 팀들이 갔는데 거기 IT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IT 전문가들이. 그래갖고 보니까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예를 들어 연결하는 것도 연결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연결돼 있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안 해야 되는데 커뮤니케이션 하고 뭐 하여튼 쭉 있었어요. 그 문제점들이.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아니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초대하면은 한국에서도 그걸 또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거기서도 봤으니까 그분들이. 예.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좀 사례 붙여가지고 조금 시청자들이 아실 수 있게. 예. 볼리비아에 이제 직접 가시진 않았고 볼리비아에서도 전자개표를 하는데 전자투표까지 합니다. 거기는 스크린 터치형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은 거죠. 우리는 종이에다 투표를 하고 종이를 투표지 분리기가 세는데 볼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화면 터치 스크린을 하니까 더 문제가 많았다. 문제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들은 거 보니까 우리와 딱 맞는데요. 이 터치 스크린을 하는 기계가 통신이 되면 안 됩니다. 외부와. 근데 거기도 이제 통신이 됐다는 거죠. 외부와. 우리도 지금 중앙선관위에서는
계속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 투표지 분류기는 외부와 통신이 안 된다. 안 되긴 뭘 안 돼. 예. 다 됩니다. 예, 그 된다는 거를 그 내부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제가 발굴을 해서 발표도 했어요. 다음에 기계적으로 된다고 윌킨슨 박사가 얘기를 했고, 예. 저기도 똑같이 그런 터치 스크린 하나하나의 투표기가 외부로 통신이 된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정보를 어디 다른 서버로 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잘못된 것들을 많이 밝혀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정선거 실태를 조사했던 분들이 한국으로 오신다면 우리 한국의 부정선거를 밝히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박사님께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번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 하는데도 사람들이 한마디 딱 하면은 말문이 딱 막히는 게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뭐냐면 이번에 부정선거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저쪽에서 얘기합니다. 지금 21세기예요. 요즘에 어떤 때인데 부정선거가 가능합니까? 이렇게 하나 얘기합니다. 두 번째, 수개표를 했어요. 수개표를 다 했는데 수개표로 어떻게 부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세 번째, 컴퓨터로 셌어요. 컴퓨터로 카운팅을 하는데 컴퓨터가 두 번이나 셌는데 어떻게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세 가지로 답을 하라고 합니다. 21세기 요즘이 어떤 때라고 지금 부정선거가 있느냐? 지금이니까 있을 수 있는 첨단 디지털 범죄입니다. 옛날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IT 강국으로서 전국의 모든 것이 전자적인 장치로 통신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그러니까 요즘이 어떤 때인데? 요즘이 어떤 때인데 그러냐? 요즘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두 번째, 수개표가 있었는데 네, 끊어졌었죠? 그러니까 요즘이 어느 때인데 그러느냐 그러면 21세기 최첨단 디지털 범죄다. 예, 다시 이어졌습니다. 네네네.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수개표가 있었다. 수개표는 없었습니다. 수개표는 없었고 수검표가 있었을 뿐입니다. 형식적인 수검표. 이게 한 200페이지쯤 되거든요. 그 사람들 수개표는 뭐냐면 요걸 띄워서 요쪽에다 놓고 요걸 띄워서 요쪽에다 놓고 하는 게 수개표인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고무줄로 엮인 거 두 번이나 컴퓨터로 세인 거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는 게 이 사람은 수검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개표라고. 그러니 수개표는 없었다. 세 번째로 컴퓨터로 세했는데 어떻게 가능 틀릴 수가 있느냐? 여러분, 컴퓨터는 프로그램으로 구동됩니다. 프로그램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은 누가 짜느냐? 사람이 짜는 겁니다. 사람이 시키는 대로 일하는 게 컴퓨터고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으로 구동되는 게 컴퓨터예요. 프로그램대로 프로그램이 하라는 대로 작동하는 게 컴퓨터인데 이번에는 나쁜 사람들이 그 컴퓨터를 만졌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을 만졌죠. 이런 세 가지를 얘기를 해줘야지 비로소 이 사람들이 아 이번 선거가 잘못될 수 있구나 하는 그 저 머리를 이렇게 생각을 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조금 있다가 저 타라우 박사님이 한국에 두 번 정도 이제 논문을 발표하셨으니까 논문을 발표하셨기 때문에 한국의 선거 부정 문제를 조금 전에 민경욱 저 의원님 말씀하신 거 좀 다른 각도로 보실 것 같은데 한국의 선거 부정 문제를 구체적으로 뭐가 참작이는 이해하기가 힘들다 이 부분을 말씀을 이제 해주시려고 조금 준비를 하시죠. 마음의 준비를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로. 그런데 이제 그 질문에 답하시기 전에 제가 이제 간단하게 조금 더 민 의원님 말씀에 좀 첨부를 하면은 이 자리에 41년생으로 경기고등학교를 나오고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조지아 텍에서 IT나 뭐 이런 분야 환경공학을 다 하신 분이 이제 할아버지가 한 분 오셨어요.
윤여길 박사님이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육사에 경기에서 들어가셨으니까 엄청나신 분이죠. 그분이 참다 참을 수 없어가지고 일요일 날 전화를 해서 방송을 한번 해달라고 해서 모셨는데, 그분은 한국 선거 역사를 꿰고 있을 정도의 전문가예요. 딱 앉으셔가지고 말씀이 뭔가 하니까, 프로그램에 구동되는 컴퓨터가 만드는 모든 수치는 선거에서 다 가짜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공병호 TV에 나왔고 수많은 사람이 그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사심이 없는 나이가 드신 공학 박사님이 돌아가는 세상을 보니까 도저히 자기가 참을 수 없어가지고 메모를 해오셔가지고 방송을 하겠다 해서 모셨는데, 그분 말씀이 그건 겁니다. 선거 개표 과정에서 컴퓨터가 만들어내는 모든 숫자는 다 가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주 단호하게. 그리고 그분은 이제 말씀의 요지가 뭔가 공학적으로 다 분석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예.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마이크를 좀 타라오 박사님에게 돌리고 싶은 거는, 두 번 영문 페이퍼를 가지고 한국 부정 문제를 말하셨을 때, 뭐 QR코드라든지, 그 다음에 전자개표기 통신기능 문제나 이런 부분을 이제 타라오 박사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은 좀 더 네. 국내 시청자들이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혹시 타라오 박사님께서 이 우리 쪽에 알고 싶은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을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예, 그러니까 전자적으로 우선 제가 한 비디오를 봤는데, 그 전자 개표기가, 저는 기계가 그냥 기계 그냥 네모난 그냥 기계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그 네모난 기계고 아주 그 큰 박스가 있어요. 그 안에 랩탑 같은 게 두 개가 들었어요. 두 개가 들었고 또 마우스랑 이렇게 연결돼 있고, 그러니까 뒤에 보니까는 USB 들어가는 포트 있죠. 그게 네 개나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USB 포트에다 이렇게 뭐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뭐 USB 뭐야 그 thumb drive나 뭐 마우스나 뭐 이런 거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냥 보통 끼는 거 있죠. 그런 거를 끼울 수 있는데 그 안에 그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소프트웨어가 그 안에 들어가면은 아 이걸 들어오면은 이 카운트로 어떻게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는 그런 저기 인스트럭션. 그래서 얼마든지 그게 가능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LG U+ 5G 네트워크를 썼잖아요. 그 저기 선과니까 거기 이제 그걸 키우셨는데, 그게 이 선거랑 관리가 없어도 화웨이 장비를 써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화웨이 장비를 갖고 그 선거하는 데 갖고 들어온다는 말이 아니라 네트워크 있죠. 그것이 곳곳마다 그 화웨이 장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이거 셀폰이나 뭐가 있는데 컴퓨터나 뭐 셀폰이나 그 휴대폰이나, 그러면 이게 전파가 이제 우선 이 안테나 있는 데를 가는데 거기 베이스 스테이션이라 그러거든요. 거기서도 이퀄먼트가 있어요. 화웨이 이퀄먼트. 그다음 가면은 거기서도 무슨 데이터 센터인가? 그런 데서도요, 화웨이 컴퓨터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게 화웨이 컴퓨터를 거쳐가고.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왜냐면은, 미국에서도 특히 뭐 유럽, 호주 이런 데서도 그렇지만, 화웨이 컴퓨터는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거기 거쳐가는 그, 저기, 인포메이션, 그, 공산당이, 이거 가져와! 그러면 갖다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그 중국에서 그걸 보고서 그거 갖고 어떻게 이제 나쁜 의도로 어떻게 그게 위험한 거예요. 제가 받을까요? 예, 예, 예. 한번 이제 예. 좀 정리를 예. 좀 살을 붙이셔가지고. 네네. 예. 아 중간에 버퍼링이 있어서 또 이해하시기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들으시고 네. 그 다음에 또 예, 추가하실 수 있으시고요. 약간 중간에 버퍼링이 있었으니까 예, 예. 말씀 좀 더 하시면 됩니다. 들으시고요. 네. 그 전자 개표기가 이제 네모난 그냥 단순한 기계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거길 봤더니 프린터도 있고 랩탑 컴퓨터도 있고 또 마우스가 있고 그다음에 USB 포트도 뒤에 막 그 꽂을 자리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 거는 사실은 다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외부에서 누가 조작을 하거나 이런 것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음에 소프트웨어 말씀도 하셨어요. 소프트웨어 말씀 잘 하셨습니다. 자, 이게 통신이 된다는 거는 거기 이제 고성능 프로세서가 있어서 그 기계 자체가 통신이 된다는 얘기를 이 소프트웨어 컴퓨터 회로 설계자인 윌킨슨 박사께서 바로 이 자리에도 나오셔서 말씀을 하신 건데, 저는 어떻게 알아냈느냐 하면 그 내부 사람이요, 처음에 가서 이 무선이 되는 줄 알았더니 무선 통신이 되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컴퓨터 그 안에 들어있는 랩탑을 두들겨 봤어요. 랩탑에서 뭐를 두들겼냐, IP Config 라는 거를 눌러본 겁니다. 그 명령어를 쳤어요. 그랬더니 DNS 이 저 주소가 나오는 거예요. 무선 통신을 할 수 있는 주소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무선 통신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에 있는 핸드폰을 꺼내서 핸드폰 와이파이를 잡기 위해서, 아까 그 무선 통신을 잡기 위해서 와이파이 검색을 했더니 검색이 안 됐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 검색을 막은 거죠. 통신, 자기네들만 할 수 있는 무선 통신의 길을 갖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겁니다. 뭐 비밀스러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아놓은 거죠.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게 LGU 플러스 5G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요 랩탑 컴퓨터로 선거할 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중계기가 다 있어요. 중계기. 무선 통신이 계속 중계 역할을 하는 그게 있다는 거죠. 화웨이는 뭐로 악명이 높냐? 어디 가서 그 중계만 다 잘하면 되는데, 중계하면서 들어가는 그 정보들, 중계를 하는 자기네들 중계기를 거쳐가는 그런 정보들을, 인포메이션을 걷어서 자기네들한테 보낸다는 거죠. 자기네들이 그걸 악용한다는 겁니다. 빅데이터로 악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그걸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그 짓을 한 겁니다. 예? 그 아까 그걸 어떻게 하느냐? 아니, 무선통신이 됐잖아요. 그 무선통신의 중계기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 화웨이 LGU 플러스 5G 거기서 화웨이 거를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입찰을 할 때 입찰 내역을 보면 99.9 얼마 돼서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이거는 입찰 담합이죠. 짬짬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찰 비리입니다. 입찰 비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소장, 고발장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검찰청에서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제가 아까 물어보고 싶은 건요, 그 사전 투표에 대해서인데, 그 투표하는 날 4월 15일날 이제 나중에 투표 다 끝나고 나서 투표를 이제 쉬고 있었잖아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투표 쉬는데, 그날 찍은 것은 먼저 이제 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사전투표 숫자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사전투표도 그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그거는 선관위에서 이렇게 알려준 건가요? 아니면은 그걸 쉬운 건가요? 예. 일단, 당일 투표를 먼저 개표를 하고 다음에 이제 사전 투표 개표를 한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사전 투표에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관내 사전 투표와 관외 사전 투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관외 사전 투표가 제일 마지막에 개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참 중요한 게 이 사전 투표 지에는, 사전 투표 용지에는 QR 코드가 찍혀 있어요. QR코드는 우리가 뭔지 들여다봐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부정선거에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은 모두 사전투표입니다. 야, QR코드가 꽂혀 있는 것만 조작이 된 것으로, 대부분이 거기에서 조작이 일어난 것으로 돼 있고요. 다음에 당일 투표에 개표를 다 한 다음에 빨리 개표를 하자고 했어요. 사전투표 개표를 하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안 했어요. 그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아니 좀 새벽까지 있어야지 시간외 수당도 받고 원래 시간외 수당을 받으니까 우리도 좀 쉬어야 되니까 잠깐 기다립시다. 우리는 그걸 어떻게 보느냐, 당일 투표는 상수로 놓고 다음에 저쪽에 갖고 있는 건 QR코드가 찍혔으니까 마음대로 조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투표지 분류기를 통해서 나가면서 조작을 할 수 있으니까 당일 투표가 얼마나 돼 있고 얼마나
당일 투표의 득표율이 어떻게 돼 있고 거기에 얼마를 어떻게 조작을 해야지 민주당 사람들을 당선시킬 수 있는지 계산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준비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니까 항상 그거는 좀 늦게 했고 다음에 그때 되면은 우리 쪽 야당 쪽 투표 대표 참관인들은 벌써 너무 피곤해요. 그리고 졌다 그래 막 사람들이 졌다 그러니까 아 이길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걸 개표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었다 그랬어요. 전에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계속 그 저 사전 투표지는 개표를 하더라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거를 누가 발표하느냐? 원래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세서 그거를 개표 상황표에 써서 그걸 전화나 이런 걸로 입력을 해서 저 중앙선관위에다 알려주면 중앙선관위에서 발표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벌써 이 투표지 분류기가 제일 먼저 세는 거거든요. 다음에 개수기가 셉니다. 다음에 사람들이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합니다. 그러는데 그때 고쳐지는 게 없어요. 다 처음에 투표지 분류기에서 나온 그 숫자가 끝까지 갑니다. 아주 극소수의 이 그 무효표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여기서 세인 대로 그냥 가져간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투표지 분류기, 그러니까 개표기, 전자 개표기가 세에서 세고, 세는 순간에 벌써 그거는 저기 뭐야, 중앙선관위에 전송이 되기 때문에, 혹은 거쪽에 있는 서버에서 내려보내기 때문에, 이거는 중앙선관위에서 이 조작된 것을 발표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뭐 사전 투표를 몇 명이 했는지 실제 숫자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컴퓨터가 네. 통합인명부가 만든 그 수치를 그냥 우리가 그게 발표된 수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한 거죠. 그리고 이 부정선거에 제가 증거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그러면 너무 이제 내가 얘기하는 게 너무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몇 가지 예를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 선거에서 이기면 출구 조사를 할 때 다 좋아하게 마련입니다.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본능적. 예? 우리가 180석을 얻었다 그러면 다들 난리를 쳐야 돼요. 근데 이번에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사람들이. 무언가를 알고 있거나 무언가를 사전에 얘기를 들었거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야 이번에 180석 얻을 거야 라고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 야 우리 이번에 180석으로 이길 거야. 근데 180석이라고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어? 이게 뭐지? 아무도 웃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번 선거에 180석을 얻도록 그 모든 선거에 있어서 진두 지휘를 한 사람이 양정철이라는 아까 볼리비아를 다녀온 양정철이라는 민주연구원의 원장이에요. 대개 네. 거기서 자기가 이번 선거에 이겼어. 그때 이 두 번째 대통령 부시 대통령이 지금 이름을 잊었지만 그 선거를 총 책임졌던 사람을 선거에서 이긴 다음에 소개할 때 뭐라 그러냐면 아키텍트라고 그랬습니다. 이번 선거에 승리를 만든 사람 해서 쫙 하니까 막 너무 좋아하고 임기 내내 높은 자리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던 양정철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선거 다음날 이번 선거의 결과가 너무 무섭고 두렵다. 나는 정계를 은퇴한다고 은퇴했습니다.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네. 세 번째. 제가 이렇게 부정선거라고 계속 시끄럽게 떠들면은 옛날 같으면 난리를 쳤어요. 민주당 사람들 난리 쳤어요. 아무 말도 안 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제가 이렇게 막 난리를 치면은 그냥 제 표 까면 돼요. 제 표를 개표하면 됩니다. 개표하면 제가 꼼짝도 못 해요. 근데 왜 지금 120일, 130일이 넘도록 그걸 못 깝니까? 옛날에는 일찍 깠는데. 그리고 지금 이번에는 하나만 까라는 게 아니에요. 25개를 까라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25개를 까라고 쓰면 옛날보다 더 빨리 개표를 해야죠. 재검표를 해야죠. 왜 안 하고 있습니까? 벌써 늦었어. 왜냐? 여러분 까서 이번에 개표해서 그대로 나와도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먼저 깠어야지. 지금까지 뭐 코로나 바이러스 뭐 난리를 치면서 사람들 못 움직이게 하고 다 바꿔놨다고 생각을 하지. 사람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예? 조혜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또 한 시간 해야 되니까 그건 안 하겠는데, 일단 지금 그렇게 잘못된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근데 지금 네, 이제 말씀하시죠. 저기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there were more votes than registered voters. 그러니까는 투표하는 사람보다 더 많았잖아요. 예. 예. 그것은 그거 하나만 갖고도요. 이 선거는 무효가 돼야 돼요. 리카운트가 아니라 다시 재검표가 아니라 무효예요. 그런 거면. 왜냐? 그리고 내가 왠지 설명하지만 프로페서 무베인 저기 보고서를 보면은요. 그런 fraudulent vote가 100만이 넘는다고 써 있어. 140만인가? 140만이 넘어요. 그렇게 많으면은 재검표를 해도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효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딴 거는 몰라도 그거 하나만 갖고도 그런데 그래서 참, 근데 그거를 갖고 하시는 분,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알지만 그냥 이것을 잘 모르는 시민들 있죠. 안 나오는 시민들. 그 시민들은 그것을 보고 아무 생각도 안 하나 봐요. 그게 그렇게 이 민주주의에 아주 위험하다는 것, 아주 나쁘다는 것을 인식이 없나 봐요. 그래서 그거에, 예. 그게 좀 안타까워요.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타라우 박사님은 140만 표 정도 이야기하셨는데 이제 저희들이 추계한 걸 보면 한 220만 표. 어이구, 예, 맞네요. 예, 220만 표고 그다음 당일 투표에 조작이 없고 그다음에 정당 투표에 조작이 없는 그냥 지역구를 선택하는 투표에서만 조작이 있는 경우에 37석 정도를 빼앗아 온 거예요. 그건 아주 엑셀 분석을 통해서 37석이니까 곱하기 두 배를 하면은 몇 석이죠? 37에 74. 예, 74석 차이가 난 겁니다. 그 정도로 대단히 심각한 그런 조작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네. 이제 뭐 예를 들면 민경욱 위원님은 뭐 제가 이 말씀 들어보면 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직감을 이야기했는데, 저는 4.15 총선이 끝나고 4월 16일부터 통계적 변칙에 대한 부분을 관심을 가졌거든요. 제가 이 그 공부를 경제학을 했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오프라인 조작이 아니고 통계 조작이란 부분을 굉장히 관심 있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네. 여기 한번 타라우 박사님도 기억하셨다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공병호 TV에 최태림이라는 출판인이 오셨어요. 그분이 100일 동안 이 공병호 TV를 보고 와 저게 뭔가라고 좀 그분이 도전을 받아가지고 100일 동안 그걸 분석한 겁니다. 한국의 21대 총선 결과를. 그래가 그분은 정당 투표만 분석했는데 정당 투표가 가장 많이 빼앗아간 데가 자유기독통일당. 그러니까 가장 네. 많이 빼앗아가고 그러니까 당일 투표수를 분모로 하고 사전투표수를 분자로 하면 평균값이 66.6%가 나옵니다. 근데 그 통계치를 중심을 해가지고 예, 미래한국당은 80%, 그 다음에 기독자유통일당은 44% 통계치가, 그 다음에 이제 더불어시민당은 뭐 130%, 그 다음에 열린민주당은 예, 한 33%가 더 나오도록 그렇게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뭐 통계의 기본을 보는 사람들은 숫자상으로는 너무나 많은 그런 조작 의심이 들기 때문에 이걸 뭐 이거 가지고 감도 물론 중요하지만 통계 그래서 아마 8월 25일. 예, 8월 25일 날 거기에 이제 정말 한국에 쟁쟁한 분이 두 분 오십니다. 한 분은 명지대 물리학과의 박정학 교수님이 오시고 그다음에 서울대 통계학과의 명예 교수를 하시는 박성현 교수가 오시고
그분들이 아마 이제 통계적 조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날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네. 생각. 또 말씀하시죠. 네. 더 이상의 이제 추가적인 증거는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차고 넘치는 상황인데, 아까 140만 표, 220만 표가 부정이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젯밤에 이제 그 들어온 제보인데, 각 지역구별로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들의 표, 그러니까 유령표죠. 유령표를 정확하게, 유령표가 정확하게 몇 표씩이었는지를 계산하는 식, 그 수치들을 찾아냈다는 소식을 어제 저한테 이제 전해줬습니다. 그것도 적절한 시기에 제가 이제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다음에, 이게 이제 미국에도 나가니까 부정선거에 여러 가지 예가들이 많습니다만은, 그거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부천에 신중동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난번 선거에서는 다섯 곳의 투표소에서 투표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기억이 맞다면 8천 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딱한 곳의 투표소에서 18,210명이 투표를 했어요. 근데 24시간 동안을 그거를 그냥 사람들이 계속 밀려와서 하나의 투표 함이었거든요. 하나의 투표함에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했어야지 18,210명이 투표를 할수 있나 하고 그거를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조슈아,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도 그거를 시뮬레이션으로 했는데 4.7초 만에 한 사람씩 했어야 됐어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넣었어요. 또 넣어요. 또 넣어요. 이런 속도로 계속 하나, 둘, 셋, 넷, 넣고, 이렇게 24시간 동안을 계속 했어야지 되는 게 18,210표였습니다. 이거는 기네스북에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누군가 기네스북에 이렇게 저 선정하고 이렇게 추천을 하면은 기네스북 심사위원들이 와서 이거를 저 조사해서 아, 이건 있을 수 없다 해서 부정선거가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맞아요. 그 손도 뭐 셀타스 하고 마스크도 쓰고 가서 걸어가고 이거 읽어야 하고 하는데 야,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들어와서 이렇게 뭐다 하고 찍고 이래가지고 나가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하지만 계속 뒤에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밀려가지고 하는 것도 한 사람 넣은 다음에 이걸 접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텔레비전에 나온 거 봤더니 한 9초쯤 걸려요. 천천히 빨리 한다 그러는 것도. 나와서 이러다가 한 번에 안 들어가니까 다시 또 넣고 한 사람이 그러는 것도 그렇게 걸리는데 그 앞에서. 계속, 아, 비켜! 이런 다음에 또 넣고, 비켜! 이런 다음에 또 넣고. 그렇게 4.7초 만에 한 사람씩 투표를 할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조작선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그 조금 전에 타라우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 방송을 들으시는 국민 여러분께서 좀 알리시는데 주변에 좀 널리 알리시는데 힘을 좀 보태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민경욱 의원님이나 이런 또 변호사들 분들은 법적으로 이렇게 많이 또 노력하겠지만 국민 전부가 다른 사람 일이 아니다, 다른 사람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더 많이 나오셔야 우리가 이번 기회를 좀 한국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데 활용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뭐 가끔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선거를 조작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살겠냐 그런 이야기를 아니 않게 자주 하거든요. 다른 건 내가 모르겠는데 어떻게 선거를 조작하는 나라에서 내가 어떻게 살겠냐, 이런 나라를 자식들한테 어떻게 물려주겠냐, 이런 두 가지의 통렬한 그런 반성만 있더라도 국민들이 좀 힘을 다하는데 또더 이렇게 노력할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또 타라오 박사님이 이제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좀더또 이렇게 밖에 계시니까 한국 분들한테 좀 당부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문제를 조금 말씀해 주시죠. 한국 사람들한테 좀 당부도 하실 수가 있고 또뭐 부탁도 하실 수가 있고 정신 좀 차리라고 하실 수도 있고. 아까 민경욱 의원님이 그 블랙시위를 말하셨는데, 저도 그거 비디오도 많이 봤고, 또 블랙시위
트위터에서 아주 활동해요, 활발해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같이 이렇게 리트윗하고 뭐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아주 그분들이 참 아주 열심히 잘하시고 계시고 또 아까 또 민호 의원님이 또 아까 말하신 거그 공병 박사님이시나 뭐 다른 유튜버들도 많이 아주 열심히 하시고 있어서 그래도 아직도 희망은 있어요. 아직도 그리고 또 요번에 이제 8월 15일 시위 때도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들고 다녔는데 하나는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좀더더 많이 인식이 좀 퍼져야 된다. 어? 벨라루스 같이. 그래서 아주 그래서 이걸 어떻게 또더 많이 인식을 사람을 알릴 수 있나 이제 그런 것을 그런 고민을 더 많이 해봐야 될것 같아요. 예, 뭐 많이 하시는 건 알지만 아직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는 예, 그런 분들도 좀 이렇게 더 관심을 갖게 예, 저도 여기서 뭐야 열심히 노력할게요. 공병호 박사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선거가 부정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참을 수 있느냐, 혹은 어떻게 선거에 손을 댈 생각을 할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민주국가에서는 독재로 넘어갈 수 없다. 웬만큼 자리 잡은 민주국가는 독재로 다시 회귀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이 독재로 돌아가는 4단계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는 뭐였냐면, 첫 번째는, 그렇죠. 이 카리스마로 집권한다, 이거거든요. 카리스마로 집권한다는 것은 선거제도, 원래 있었던 선거제도에 의해서 뽑히지 않고 선출되지 않고 어떤 카리스마, 권위를 뒤에 삼아서 집권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이 카리스마가 있느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전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사건을 맞이해서 그 탄핵 때문에 원래대로 5년 만에 있었던 정상적인 투표가 아니고 촛불혁명이라는 그 세력을 등에 업고 갑자기 있었던 선거에서 당선이 이제 돼서 집권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끊임없이 적폐를 만들고 공격한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번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잡아놓고 그 전에 무슨 뭐 누구도 잡아놓고 누구도 잡아놓고 6.25 때 누구 뭐 잘못됐다고 그러고 계속 다음에 비서실장들 전부 다 잡아놓고 이러면서 사람들도 죽이고 자살하게 만들고 계속 적폐라고 하는 겁니다. 적폐. 적폐라고 해서 끊임없이 적폐를 만들어내고 그 사람들을 공격한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우리 다 알듯이 말씀해 주셨듯이 언론과 사법기관을 권력의 신여로 만드는 겁니다. 언론과 사법기관 모두, 언론은 권력자를 견제하도록 돼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다 흐물흐물하게 만듭니다. 다음에 삼권 분립에 의해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게 사법부예요. 근데 그렇게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임명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흐물흐물하게 만들어요. 언론과 사법부를 권력의 신여로 만든다. 마지막이 뭐냐? 놀랍게도 선거 제도를 바꾼답니다. 선거 제도를 바꾸는 거예요. 지금 이 부정선거는 선거 제도를 바꾼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 첫 번째, 전자개표기 하지 말라는데 하고 있죠. 두 번째, QR코드, 이 막대 모양의 바코드를 하라고 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만 하는 QR코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전선거. 아니, 본선거는 하루 만에 하는데 왜 사전선거를 이틀 동안 합니까? 그리고 이번엔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사전선거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세 가지가 전부 다 부정선거에 이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민주적인, 우리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이세 가지가 없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 사전선거. 두 번째, QR코드. 세 번째, 전자개표기. 이게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착착 진행되고 있는 독재로 가는 길이다. 그 마지막이 선거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이번 부정선거에 아주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번에 이제 이 방송이 아마
영어로 더빙돼서 이제 또 외부의 분들도 보시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국 상황을 조금 이렇게 좀 매크로 뷰, 좀 이렇게 좀 넓은 시각에서 한번 정리를 하면은 2020년도 1월 달에 우리나라의 교수님들 한 6,200분이 모인 사회 정의를 생각하는 전국 교수 모임에서 2차 성명서를 발표했을 때 그때 유사 전체주의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유사 전체주의.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이제 한국의 그런 그 전문가들이나 언론인들이나 이런 분 중에서 아주 많이 쓰는 그런 보통 명사가 독재, 그 다음에 전체주의, 그 다음에 유사 전체주의. 유사란 것은 과자이라는 뜻입니다. 과자의, 과자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파시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연성, 그렇게 소프트한 파시즘. 이런 용어가 이제 유행을 하거든. 그러면은 한국이 정말 그런가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는 대법관이 14분 가운데 11분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가 9명 가운데 6명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입법부가 정당치 못한 그런 선거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개헌선에 거의 육박할 정도로 법률 세력이 장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검찰개혁이란 명분 하에 검찰총장이 거의 식물총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법무부 장관이 폴란드처럼, 폴란드는 내놓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없애버리고 법무부 장관이 겸임을 하지만 한국은 그냥 자리는 앉혀놓지만 거의 실질적으로 내가 볼 때는 검찰총장, 그 지금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계는 직제개편, 그 직제를 개편해가지고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거든요.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없으면 대한민국에서 살아있는 권력을 유일하게 견제하고 감시하고 수사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입법부가 장악됐고 그 다음에 사법부가 장악이 됐고 헌재, 대법원, 검찰이 다 장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방송은 완벽하게 장악이 된 지 오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도 메이저 신문 조선, 중앙, 동아 가운데 내놓고 부정선거를 다룬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의 장악이 됐죠. 그리고 지금은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그동안은 대법관이 겸직을 하고 있다가 대법관을 그만두면은 자동적으로 그동안 20대까지 18명이 교체가 됐는데 대법관을 그만두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만두고 다른 분이 오게 됐는데 9월 14일을 그만두는 현직 권순일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되시는 분이 다시 또 유임, 재임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한국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삼권분립이지만 그냥 그 자체가 형식이고 실질적으로는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삼권을 다 장악한 상태인 거죠. 얼마나 겁나는 일입니까? 그 상태가 지금 대한민국이 어렵게 만든 민주주의가 미국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소위 전후의 복구사업을 통해서 만들어낸 그런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지금 그 상태가 된 거죠. 예. 그러니까 뭐 그걸 속담을 뭐라고 합니까? 뭐 죽 써가지고 개준다. 개준다는 얘기죠. 서양에 그런 속담인지 모르겠어. 노력해가지고 또 남 좋은 일 다 시킨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제 말씀의 요지는 이런 부분을 일단 한국 사람들의 문제니까 한국 사람들이 자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부당한 일들이 한반도에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국익도 굉장히 많이 걸린 나라고 또 미국이 지난 100년 전에 그 많은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결국 그때부터 인연을 맺어가지고 이 나라가 오늘까지 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보편적 가치의 유지,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의 그런 유지, 보수, 발전, 전체주의의 대항력, 이게 신냉정인 거예요. 완전히 과거의 냉전하고 같은 그런 개념 차원에서
한국 문제를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가끔가다 생각하면 그냥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한숨이 나오고 2020년인데 지금 21세기에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되냐 이야기죠. 내 생전에 선거가 부정이 일어나려는 꿈에도 생각을 한 적이 없는 거죠.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주의는 많은 혹독한 검증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 검증을 하는 과정에 많은 사람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혹독한 검증을 거쳐서 우리 앞에 있는 게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는 역할이 주어진 세대가 있습니다. 모든 세대에게 다 주어지는 특권이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소수의 세대들에게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었습니다. 이번에 지난 우리 한국에는 지난 1960년 3월 15일 그때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차례 큰 민주주의의 위기가 있었죠. 그 위기를 그 당시에 있던 그 세대, 우리 선배 세대가 극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원 상태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때도 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었고 피와 눈물과 땀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60년 만에 다시 4.15 부정선거가 생겨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위기를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특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고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땀을 흘려야 되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우리가 쏟아넣는 땀과 눈물과 피 또 우리의 노력은 앞으로 앞 세대들이 기억을 해주고 우리 앞 세대에 이런 사람들 2020년 4월 15일에 있었던 부정선거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했던 이런 선배들 덕택에 우리가 대한민국이 존속할 수 있었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그분들이 우리를 인정해 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싸워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저기 아주 좋은 말씀 들었어요. 자유민주주의가 아까 말하신 것은 이제 피땀 흘려서 그렇게 됐다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때 60년대 그때는 진짜 피땀 흘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뭐야 한국의 그 코리안 워 아까 6.25 그때 그것도 있었고 아주 가난했고 열심히 해야 될 거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제 생각에는 그때 계신 분 아직도 계시지만 아주 젊은 세대들 있잖아요. 피땀 흘려서 생긴 나라가 아니에요. 저절로 생겼지. 그렇기 때문에 저절로 생기면은 그게 진짜 귀한지 모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게 문제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것을 학교에서 가르치든지 아니면 집안에서 가르치든지 해야 되는데 뭐 학교는 벌써 정교조 교육을 받아서 뭐 이상한 데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는 부모님들이 집에서 아니면은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저기 grandparent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래서 집에서 소통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더 대화를 많이 하고 그런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전쟁을 안 하니까 지금 세대는 피땀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그거를 경험을 못 하면은 누가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걸 맞습니다. 경험을 하신 분들이. 예. 네. 그거를 이제 우리가 threshold theory라고 그러죠. 문턱 이론이라고 그러는데 이가 벼룩이 하나 있는데 문턱이 낮으면 이렇게 톡 갔다가 다시 또 뒤로 돌아온답니다. 톡 하고. 근데 이게 높아요. 높아서 몇 번 했다고 쾅쾅 부딪혀. 그냥 많은 노력 끝에 한 간신히 넘었다. 그럼 이 사람은 이게 얼마나 넘어온 게 얼마나 귀한 행동이고 귀한 경험인지 알기 때문에 다시 뒤로 돌아갈 생각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피땀 흘려서 6.25, 저도 6.25는 아니죠. 어렸을 때는 이제 밥도 굶고 그런 때가 있었죠. 우리는 가난했으니까. 저는 가난했으니까요. 그런 걸 아는 사람들은 지금 있는 풍요가 얼마나 고마운 건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젊은이들은 그냥 태어나 보니까 잘 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못 사는 걸로 갈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무슨 공산주의와 싸우고 다시 전체주의로 가고 독재로 회귀하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선 세대, 요만큼이라도 앞선 세대들이 젊은이들과 함께 이게 얼마나 우리가 숨쉬고 있는 민주주의가 소중한 거고 Freedom is not free. 이거를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네, 그 세 나라 말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 민주주의 가치, 자유 가치를 아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젊은이들 있으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칭찬을 해줘야죠.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모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죠. 예. 어쨌든 네. 참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렵게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그 어렵게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자식 세대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인류사 전편을 보더라도 폐허 위에서 가난 위에서 일어선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일종의 표본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그러니까 좀 더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해가지고 그런데 저는 항상 믿는 것이 인간의 삶 속에서 거짓과 위선이 승리한다면 인류 역사가 있을 수 있었겠냐. 고통이 따르더라도 항상 진실과 사실이 승리했기 때문에 인류 역사가 존속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파헤치고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진실이 결국은 이길 것이다. 그런 신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국민들이 시간이 좀 걸릴지 모르지만 진실 위에 선 쪽이 결국은 이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힘을 합쳐가지고 예. 뭐 더 험한 시절도 우리가 이겨냈는데 옛날에 학생운동 이렇게 데모할 때 항상 기억했던 우리는 승리하리라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진실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타로 박사님은 미국에서 좀 힘을 보태주시고 예. 마더랜드죠. 조국. 그렇죠. 한국이요? 한국이란 나라가. 그런데 참 이게 보면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태어난 나라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밖에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마무리를 좀 해 나가면서 네, 이제 그렇죠. 말씀을 예. 좀 하시죠.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첫 번째는 그 링컨 대통령이 말씀하셨다고 그럽니다. 모든 사람을 잠깐 속일 수 있고 소수의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라고 했거든요. 이번 부정선거가 그렇습니다. 부정선거는 일부만 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영원히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속일 수 없어요. 이게 지금 드러나지 않으면 다음 주에 드러날 거고 다음 주에 드러나지 않으면 한 달 뒤 만약에 안 되면 다음 정권에서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래서 큰 벌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숨기려고 할 수는 없다. 두 번째, 지금 코로나 독재가 시작됐습니다. 코로나 파시즘, 코로나 전체주의가 시작됐어요. 아니, 법으로 우리가 통신회사에 이 사람이 위험하니 이 사람을 추적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한 사람이 미친 사람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병을 막 뿌리고 다니고 다음에 병을 막 뿌리고 다닌 사람이 어디 어디 다녀왔다는 얘기를 안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어디 어디 왔다 갔다 했는지를 좀 알게 해달라 그러면은 제한적으로 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하느냐면 광화문에 있던 사람들 30분 넘게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다 휴대전화 내역을 까도록 해서 벌써 좋습니다. 이게 독재 아니고 뭡니까? 자, 이렇게 될 때, 네. 예, 그 제퍼슨 대통령이 말씀하셨습니다. 불의가 맞아요. 법이 될 때, 저항은 국민의 의무가 된다. 불의가 법이 될 때, 저항은 의무가 된다. 이겁니다. 우리들이 4.19 정신이 헌법 정문에 나와 있습니다. 3.15 부정선거를 뒤엎은 4.19 혁명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된다라고 헌법 정신에 나와 있어요. 저항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이 법이 된 상황에서 우리의 저항은 국민들의 의무가 된다. 의무를
저버리지 말고 우리의 권리를 저버리지 말고 떳떳하게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기 전에 타라우 박사님이 마무리 이 끝을 좀 장식해 주시죠. 네. 네. 아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공정한 선거예요. 그거 없으면은 그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이고 선거 공정한 선거가 중요한 것이고 또 공정한 선거를 하려면 그 과정이 또 투명해야 돼요. 이번에 너무 투명하지 않은 것이 너무너무 많았고 그래서 투명해야 되고 또 결과가 신뢰성이 높아야 돼요. 근데 지금 결과가 신뢰성이 안 높아요. 안 높은 것뿐만 아니죠. 완전히 이거는 아주 땅바닥에 있고 그래서 이것을 바로 고치지 않으면은 이 자유민주주의 자체가 위태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큰 신경을 써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렇지만 여태까지 또 이것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분도 많고 여러 가지 세대, 아까 젊은 세대에 대해서 조금 말했지만 그래서 그거는 참 고맙고 잘하신 것이고 또 이제 앞으로 계속 꾸준히 이제 전진을 해야 되죠. 네. 어쨌든 오늘 좀 늦은 시간이실 텐데 미국에서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타라우 박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참석해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